장구의 신 박서진이 여사친 홍지윤과 핑크빛 길이를 형성하며 가족들도 사랑으로 확신하게 한다. 홍지윤의 취향까지 챙기는 박서진의 모습에 은지원, 강다니엘도 둘 사이를 의심한다고 해 본방송을 기대케 한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핫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KR 블라그 247입니다. 트로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두 사람, 바로 박서진과 홍지윤. 오늘은 이 두 스타의 열애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과연 트로트 커플이 탄생할까요? 최근 트로트계에 떠오르는 스타들인 박서진과 홍지윤 사이의 열애설이 터졌습니다. 팬들 사이에서 소문이 무성했지만 이번에는 더욱 강력한 증거들이 등장했죠. 두 사람의 가족들조차도 인정하는 분위기라니 사실일까요? 이번 열애설이 주목받게 된 이유는 바로 두 사람의 가족들이 최근 한 인터뷰에서 둘이 잘 어울린다며 호감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박서진의 어머니가 직접 두 사람을 언급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남긴 사실이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죠. 물론 아직 두 사람 모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여러 매체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공개 데이트는 아니지만 함께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면서 이들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무대에서 뛰어난 실력으로 사랑받고 있지만 서로의 무대를 응원하는 모습도 자주 포착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팬들 사이에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많은 팬들은 두 사람의 열애설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조합이 너무 잘 어울린다라는 의견이 많으며 그들의 사랑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팬들은 두 사람의 사생활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연예인의 사생활이 공개되면 그들의 음악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살림남에서는 박서진의 주제곡 뮤직비디오가 공개된다. 지난 방송에서 박서진은 올해 초부터 준비한 살림남 주제곡 꿀팁을 시청자와 팬들에게 선보였으며 그 과정에서 여사친 홍지윤의 지원을 받아 뮤직비디오 촬영을 이어갔다. 특히 박서진과 그의 남매 그리고 홍지윤이 함께한 자충우돌 촬영 현장이 눈길을 끌고 있다. 홍지윤의 독특한 작품관과 예상치 못한 연출에 박서진은 이렇게 B급으로 찍는 게 괜찮은 거야? 라고 의문을 제기했고 홍지윤은 내가 A급이라 괜찮아라는 재치있는 반응으로 그를 설득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와 함께 뮤직비디오보다 두 사람의 러브라인을 응원하는 동생 효정의 모습이 더해져 어떤 뮤직비디오가 탄생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촬영 중 박서진과 홍지윤 사이에 발생한 묘한 러브 모먼트에 동생 효정은 망붕 렌즈를 착용하며 이를 지켜보았고 스튜디오에서 이를 직지원, 백지영, 강다니엘의 반응도 뜨거웠다는 후문이다. 특히 박서진은 평소 커피를 잘 마시지 않는 홍지윤을 위해 캐모마일 차를 준비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동생 효정의 출신 학교와 생일도 모르는 박서진이 여사친이 음료 취향을 알고 있다는 사 은지원은 친구끼리 취향을 왜 챙기냐, 여사친이 아니냐? 라며 둘의 관계를 의심했고 강다니엘도 저런 애정은 정성이다라며 대리 설렘을 느꼈다. 이후 박서진은 차 안에서 홍지윤이 건네는 커피를 거리낌 없이 받아먹고 뮤직비디오 속 남친짤을 제안하며 홍지윤과 손을 잡기도 했다. 이를 지켜본 효정은 이건 99% 사랑이다라며 두 사람의 핑크빛 관계를 확신했다. 트로트계의 새로운 스타 커플이 탄생하는 것일까요? 팬들 사이에서는 트로트계의 송혜교와 송중기라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실제 커플로 발전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소문에 그칠지 그들의 다음 행보가 궁금해지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앞으로도 이들의 소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